지난번 영상에서 삼성의 QD-OLED가 밝은 환경에서는 블랙 표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영상을 그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과 함께 올렸습니다. 그리고 몇몇 디스플레이 관련 유튜브에서 실제 QD-OLED를 사용한 모니터와 소니의 65인치 TV에서 그런 현상이 발견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동일한 구조의 패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모니터용 혹은 TV용 구분 없이 동일한 현상이 발견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블랙 표현이 왜 중요한지, 다르게 이야기하면 명암비가 실제 TV 시청에 왜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한 화질에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면 명암비의 중요성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만큼 QD-OLED TV는 확실한 명암비 확보가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QD-OLED TV가 OLED다운 명암비로 시장에 출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테크티즈를 시작합니다. 명암비는 말 그대로 밝게 표시된 화면과 까맣게 블랙으로 표시된 화면의 밝기의 비입니다. 명암비를 측정하는 방법은 측정하려는 TV 화면에 체크무늬 패턴을 띄운 다음 밝게 표시된 부분과 블랙으로 표시된 부분의 밝기의 비를 구하면 됩니다. OLED가 무한대에 가까운 명암비를 가졌다는 의미는 블랙의 실측값이 0에 수렴하므로 분모가 0에 가깝게 되고 결과적으로 상당히 높은 명암비를 나타내게 됩니다. LCD의 경우 OFF 상태에서 백라이트에서 새어나오는 일부 빛 때문에 깊은 블랙 표현이 어려우므로 완전히 깜깜한 환경에서 측정하더라도 명암비가 2000대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명암비의 중요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빔 프로젝터를 사용하여 수업을 듣거나 회의를 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혹은 빔 프로젝터 방식의 TV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스크린은 가격에 따라서 화면을 구성하는 재질이 달라지지만 공통점은 OFF 상태에서는 마치 흰 벽지 같은 백색으로 제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프로젝터를 켜고 블랭크 화면을 띄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이겠죠? 자, 이번에는 화이트 백그라운드에 글자가 써있는 파워포인트 파일 하나를 띄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광경이지만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대체 화면 속의 블랙은 어떻게 구현하는 것일까요? 조금 전에 장면을 기억하신다면 분명히 스크린은 벽보다 밝은 회색이었는데 대체 파워포인트 파일을 띄우는 순간 스크린이 글자를 표시하는 부분은 왜 블랙으로 이러한 착시 현상은 바로 명암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자로 표시되는 부분과 비교하여 주위가 상대적으로 매우 밝기 때문에 우리 눈은 스크린 자체의 바탕을 블랙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대비 효과입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으나 잘나가는 동네형도 장동건 옆에 가면 오징어가 돼 보이는 현상이라 그럴까요? 자, 이번에는 밝기가 낮은 빔 프로젝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밝기가 높은 빔 프로젝터에 비하여 분명 화면이 어둡고 블랙이 블랙이 아닌 짙은 회색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밝게 표현된 곳의 휘도가 빔 프로젝터의 성능 한계로 낮아졌으나 블랙으로 표현되어야 할 곳의 휘도는 그대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명암비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벽보다는 검게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밝기가 낮은 프로젝터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커튼을 치고 조명을 최대한 낮추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서는 밝게 표현하는 부분의 휘도가 낮더라도 블랙으로 표시해야 되는 부분의 주위 환경 변화로 최대한 낮아졌기 때문에 명암비가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백색으로 표시되는 부분도 밝은 환경에서보다 오히려 밝게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블랙이 완벽한 블랙에 가까울수록 화이트의 휘도가 낮아지더라도 우리는 화면 자체가 밝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OLED TV의 휘도가 LCD에 비하여 낮게 세팅되어 있더라도 밝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OLED 계열의 TV라도 밝은 환경에서 블랙이 뜬다면 패널의 휘도를 올리더라도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QD-OLED가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한 상태에서 출시되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